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일단 상승 마감했고 일단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좀 분위기를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지금 6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계속 그 최고가 경신하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는 고용 지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직 희망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서 오히려 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이 상당히 약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양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정도 봤을 때는 좀 개인 수급만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밈 주식의 열풍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현재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그 밈 주식이라든가 이런 그 스펙주들이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승세가 현재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고점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각종 IPO를 가지고 상반기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에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약간 역시 이런 모습을 따라서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재 필라델피아 연준총재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어느 속도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제안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은 그래도 바로 강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래도 서서히 시장의 상태를 보면서 완만하게 갈 것이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하반기에 외국인 유입세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에서 이제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세금에 대해서 이제 130개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합의를 완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G20 정상회담 거기에서 G20 그 재무회의에서 이것이 아마 비준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글로벌 세금에 의해서 빅테크들이 상당히 그 하반기에 많이 주춤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도 역시 3분기 기업 실적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IT라든가 게임주들, 그 다음에 포털 같은 이런 주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